이제 문경 특산물 하면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오미자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오미자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웰빙 건강 음료인 오미로제 N이라는 제품으로 개발돼 수출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마다 9, 10월 가을철이면 문경시 동여면 일대를 빨갛게 물들게 했던 오미자가 가공 제품으로 탄생한 것은 불과 10여 년 전. 이제 오미자를 원료로 한 가공 제품은 오미자청과 와인, 주스, 빵, 막걸리 등 100여 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음료수처럼 마시던 오미자청은 이제 다시 고품격 프리미엄급인 오밀로제 N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문경산 무농약 오미자에 당류 가공품 가운데 인체의 유해성이 적은 프락토 올리고당을 결합한 오밀로제 N이 올해 홍콩으로 6,000병, 2억 원어치가 수출됩니다. 무농약 유기농 오미자만 원료로 하고요. 몸에 좋은 올리고당을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웰빙 식품으로서 아주 수요가 많습니다. 오밀로제 N의 수출 소식은 전국 오미자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재배 농민에게는 가장 반가운 설날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오미자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안정되게 판매할 수 있는 가공처가 우리 문경에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생산과 가공, 판매는 물론 이제는 체험 관광까지 문경 오미자는 농촌 6차 산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세계인들의 건강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의 끊임없는 제품 연구와 개발로 대박을 터뜨린 문경 오미자의 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